갑시다. 대한민국 19금 성인 영화 레전드 목록. 이런 영화들은 좀 에로 영화 아닌가?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긴 수요가 있으니까 아직도 공급이 있겠지만, 글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진짜 솔직히 컴퓨터 같은 걸로 핸드폰으로 이제 진짜 일본 야동 볼 줄 몰라갖고 막 결제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나? 주요 고객층들이 있나요? 난 저런 거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어. 근데 일본은 좀 있으면은 큰일 나겠던데? 일본에서 최근에 그 AV 그거를 실제 성행위를 하는 그 AV 그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대. 그 법을 이제 제출을 했대. 야동 금지. 규제를 하겠다 하면서. 되겠냐 근데. 그 제목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봤었거든 오늘. 법안 제출만 했대. 발의 그렇지. 발의 국가해체 수순. 아 이거 포르노 촬영 때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 관련법을 추진했다고 일본에서. AV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착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이 스스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TV 드라마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고. 고등학생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도 가결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성인 연령이 20살에서 18살로 낮아졌다고. 그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AV 출연을 강요당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왔다. 개정 전 민법에서 18에서 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해졌다. 근데 나라에서 그냥 18살, 19살 아니 근데 좀 너무 어리지 않나? 어떻게 일본은 이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18살을 성인으로 친대 일본에서. 너무 어리지 않아? 그러니까 다 크긴 다 컸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바사야. 좀 일찍 철들고 일찍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18살이 AV를 찍는다. 이거는
철원이 평생 야당이래. 근데 이 법안은 좀 그렇다. 우리가 한국 에로 영화를 안 보는 이유가 그건데. 넘어갑시다. 스케일링의 중요성? 뭔데 이게? 아, 치석을 깨버리는 거야? 얼마나 이빨 안 닦았으면 저렇게 치석이 저렇게 쌓여? 와. 오, 쉣. 오우 쉣. 좆될 뻔했네. 야, 어떻게 터널이 저렇게 역주행을 하노? 미친 거 아이가 저거. 너무 미친놈인데. 다음 MBC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왜 바로 안 와? 교사한테 맞아갖고 뇌진탕 걸렸다고. 학생이 천안에서 교사한테 학생이 심하게 맞았다고. 교무실로 불렀는데 빨리 안 왔다고.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나? 엄마랑 통화했는데, 야, 두세 대 때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세 대 맞고 얘가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랬다고. A교사의 주장은 교육 차원일 뿐 무차별적인 폭행은 아니다. 결국은 충남교육청에서는 A교사는 직무 배제됐다고. 경찰 조사 중. 왜 때리길 왜 때려 애들을.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냥 이제 정학을 시키거나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응수를 해야지. 이 때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긴 해. 물론 애들 중에서 진짜 구타유발자라는, 그 군대에는 그런 게 있잖아, 구타유발자. 매를 번다고. 그런 애들이 좀 진짜 깐족거리고 막 뺀질거리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때리는 거는, 그치, 폭력은 아니니까. 때릴 권리는 부모도 없는데, 선생이라고 때릴 권리가 있어? 그건 아니지. 또 맞아야 정신 차린다 뭐 이러는데, 맞아서 정신 차릴 새끼였으면 진작 차리지 않았을까? 이 아저씨 돌아가셨구나. 식도암. 아, 암이 무섭다. 아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어? 뭐고? 왜 이렇게 나오죠? 됐다. 깜짝이야.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보험 사업까지 한다고?
테슬라를 위한 자동차 보험 산업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일단 중간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 영업 사원부터 재보험 회사까지 대여섯 개 회사들이 수수료를 떼고요. 너무 통계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스무 살이지만 운전 아주 조심 잘하더라도 다 통계적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 보험이 아주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테슬라는 실시간 보험 체계를 갖춤으로 보험료도 운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운전을 조심히 잘한다는 데이터가 쌓이면은 보험료가 싸지는 구조.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운전 실력에 비례하고 내 나이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는 별개라. 실시간으로 점수를 높여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이제 사람들이 더 운전이 조심하도록 만들어야죠. 어허. 똑똑하구만. 와, 돌아버리겠다, 씨발 새끼들. 내가 타는 거, 근데 몇 번 얘기하냐? 나는 배기 튜닝을 안 했어. 미치광이야. 저 배달하시는 분들 배기 튜닝하는 거 막 알리빨 무슨 막 짭 소리만 뒤지게 큰 그런 배기 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야 어떻게 여기 40층인데 이렇게 크게 들린다니까? 단속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볼만한 게 없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나체인 닉네임이 나체인 니체 입마가 올린 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노? 니꺼 걸을 거야. 아 이렇게 자료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게 없냐? 잘생겨도 살찌면 의미 없는 이유. 아 미남 배우들 이렇게 살찌우게 저기 한 거야? 나 적용하는 거야? 잘생겼잖아, 시바라.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온 대륙 시리즈. 이게 뭐야? 공장인데 뭘 만드는 거야? 초코바? 초코 아이스크림? 와, 쥐보소.
와, 물인데 이 안에 기생충 있어. 이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바닥에 털 나는 애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라 그냥 양말에서 털 뽑힌 거야? 미쳤다. 와. 나 일단 발에 털이 자란 줄 알았다. 중국 택배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워낙. 와, 가만히 있던 수박이 터져버렸어. 왜 저 털 보고 정상수 형님이 생각났지? 뭐야 뭐? 잘못 만들었구만. 보통 이 자세 해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물살이 약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여름에 양산을 꼭 써야 하는 이유라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 높은 온도는 붉은색. 야, 폭염 시 양산의 효과는 주변 온도를 7도나 체감 온도는 무려 10도 정도를 낮춰줄 수 있다고. 체감 온도가 낮아지면 불쾌지수도 함께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오, 양산 바이럴이야? 자외선도 차단할 수 있다. 탈모를 방지한다고? 양산이 대유행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햇빛 가리는 용도로 아지아무지다고. 양산은 근데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쓰지 않나? 그치? 근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다. 한 손에는 양산, 한 손에는 손 선풍기, 미니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여자친구가 만취한 상태로 4시간가량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거는 무조건 헤어져야지. 이거 썰 풀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좌시하고 넘어가면은 끝나는 거야.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여자가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은 절대 이럴 일이 없지. 여친이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 만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낮에 통화하고 저녁 8시쯤 전화를 했는데 이미 만취 상태였다. 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여친이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남녀 섞여서 노는 소리만 들렸다고. 노래방인데 그냥 건전한 노래방은 아니고 술도 같이 마시는 그런 곳이었다고. 여친이 취하면 애교를 엄청 부리는데 이미 수학이 나온 목소리만으로도 맛이 갔다는 게 느껴졌다. 이 시점에서 약간 불쾌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이고 저도 요새 바빠서 신경 못 써줬길래 그러려니 했다. 8시 반에 집에 언제 갈 거냐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었다. 9시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돼갖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다. 8시부터 12시 30분 간격으로, 1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했는데 통화만 가고 전화를 안 받더라. 카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 10시 반에 여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고. 11시에 여자친구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9시에 헤어졌다고들 하는데 같이 있던 남자애들 몇몇도 연락이 안 됐다고.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다고. 집에 도착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연락 온 걸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걱정했는데 무사해서 다행이었다.
9시부터 1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계속, 이건 같은 내용. 당일날 넘어갔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친구가 아무리 취했다고 한들 4시간 넘게 휴대폰을 안 봤을 것 같진 않다. 평상시에는 집에 들어간다고 연락 오거나 오히려 취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우면은 자기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인데,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가지 않는 이상 연락이 끊어지진 않을 텐데, 해명이 그냥 술 원툴이니까 이게 그냥 존나 짜증나더라. 지하철에서 한참 헤맸었다. 집에 온데 3시간 넘게 걸린 걸 자기도 몰랐다고. 근데 좀난 찝찝했다 하더라. 어제 술 먹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끊어진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술을 마셨으면 더더욱 연락을 받거나 연락을 주는 게 기본이라고 쏘아붙이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여친이 정말 아무 일 없었다 미안하다고 자신 낮춰 소강 상태 있는데, 이거 내가 민감한 건지, 이거 약간 여자가 그런 거네.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아, 미안해, 자기야. 난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그 이상 뭔가 변명을 하거나 그 이상 뭔가 보여주려는 노력이 없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들도 있어. 성격 자체가 그런 거야,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더 이상 해명할 게 없는 거야, 여자 입장은. 지는 그런 거야. 근데 남자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별 통보하고 나서 남자만 속 썩는 거야. 공감 능력 존나 떨어지는 거지, 여자는. 이런 여자랑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타임라인에 이 공백, 이 공백을 줘서는 안 되는 거지. 여기 그 연락이 안 되는 이 4시간 동안의 이 공백 때문에 그게 이제 헤어지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죠, 저도. 뭐 솔직히 1시간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봐. 1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이 4시간이면은 좀 크지, 아무래도. 그래놓고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순간 이제 지는 거야. 예민한 거 절대 아니고 당연한 거고.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한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젤리가 필요하다. 젤리라는 어플을 깔아갖고 서로 위치를 볼수 있잖아. 그러면 그냥 빼박이거든. 젠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지. 친구들 위치 정보 보는 거. 이게 또 오바하면서 써보지도 않고, 야, 이건 좀 오바 아니냐?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냐? 개인 프라이버시래. 미친. 내 정보도 주고 상대방 정보도 똑같이 주는 건데. 내 정보도 주고 상대방의 정보도 똑같이 같은 정보의 양을 주고받는 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차피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연애도 못하겠지만. 얼음 모드 하면은 그 얼음 모드 한 것들을 볼수 있잖아. 상대방이 지금 얼음 모드 해놨다고. 그러니까 얼음 모드 해놨을 때 연락이 안 된다. 그럼 빼박인 거지 뭐. 그치, 서로 같이 깔아서 쓰면은 상관없다고 봐요. 그 연인 사이에 뭐 솔직히 핸드폰만 안 뒤지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젤리 깔아서 한다고 소름 돋는다고 하는 거는 약간 거북 유방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여자 그 성인지 감수성인지 뭔지 그족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예, 그 여성화되신 분들이 유사 수컷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누가 핸드폰 보자 그랬습니까? 예? 누가 뭐 IP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거 보자 그랬습니까? 젤리, 어차피 똑같은 GPS 정보로 서로 간에 위치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약속 잡기도 편하고. 근데 그걸 깔라고 한 건데,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뭐, 예?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백마탄 한남들 천에. 넘어갑시다. 승모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곱추가 된다고. 와. 어떻게 목 근육이 뭐 어떻게 저러냐? 저 정도 승모면은 근데 진짜 웬만한 펀치에는 다운이 안 되겠다. 잘 거의 브록 레스너급이네. 14살 인데 부모님이 둘 다 웹툰 작가래. 스테판 커리. 야, 잘 그린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유전자 힘이 있나 봐. 난 딱 14살짜리 수준이라고? 아 그래? 난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느낌 있는데 뭔가? 못 그리는데 올려치기 좋댄다고? 아 진짜? 13살 둘째가 그린 그림이래. 둘째도 있어, 둘째도. 잘 그린다. 11살짜리 셋째도 금손이라고. 마지막 8살 막내의 그림. 쩐다. 재능 플러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하게 됨.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은 굉장히 크다. 아, 커갈 때. 어느 분께 물려받았어요? 저는 노래 재능이 아니라 타고났던 것 같은데요. 변성기가 안 왔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아, 그 재능이야? 니들은 저 나이 때 졸라맨 말고 못 그려봤잖아요. 이제 일본의 물가, 일본에서 가장 물가가 높기로 악명이 자자한 도쿄. 근데 서울보다 싸다.
서울이 도쿄를 제꼈네. 임금 인상을 억누르며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도쿄, 아 이제 일본.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라에 돈이 아직 많은 거야. 일본 식내 빵 진짜 싸고 맛있어요. 오사카 바로 가줄게. 경제가 성장해야지만 임금도 오르고 임금도 올라야 물가가 상승되는데. 되게 자세하게 조사가 됐네. 물가가 너무 안 올라와서 팔아봐야 돈 많이 못 벌어서 직원들 임금을 거의 못 올린다고. 물가가 좀 낮아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 누가 확인하겠어. 윤석열이 된다고 그거 뭐 물가 뭐 경제를 잡겠어 어떻게 하겠어. 절대 못해. 점점 더 좆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아니 뭐 이재명이 됐어도 윤석열이 됐어도 누가 됐어도 경제는 못 잡는 것이고 나는 그나마 차악을 뽑은 거야. 윤석열 아직 보여준 거 없다고 봐. 뭘 보여줘야 뭘 빨아제끼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무지성으로 뽑아놨으니까 됐다고 해가지고 막 빨아줄 필요가 있어? 뭔가 보여주는 걸로 입증을 시켜야지. 맞잖아 그거는. 나도 윤석열 뽑았어. 뭘 보여줬는데 아직 보여준 거 없잖아. 근데 지금 기대치가 난 그만큼 낮다 이거야. 난 차악을 뽑은 거야. 솔직히 윤석열이 잘할 거라는 생각 아주 뭐 크게 잘할 거라는 기대는 없어. 나는 차악을 뽑은 거야 솔직히. 영부인 이뻐서 괜찮다고? 하긴. 스마트 물병. 기울이면 물이 나오는 스마트 물병이래. 잘 세워놔도 기울이면 나와버리는구나. 어? 신기하네. 기울이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야? 야무지다. 뚜껑이 덮여있다가 기울면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나온다는 뜻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